생방송 퇴근길 이철입니다. 염치 없는 세상,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드립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예, 억울한 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길 신문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추워져도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땀이 났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연들 여기저기 알리러 다녀야 되니까. 예. 추위가 느껴지긴 했는데 발로 뛰니까 금방 땀이 나던데요. 예. 예. 머리 깎으셨네요. 예, 이발도 했습니다. 예. 예. 열 번짜리면 한 번 공짜인데 해서. 예.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아, 머리를 잘랐단 말은 표준말이 아니죠. 머리카락을 자른 거죠. 예, 예, 이발했다고 저는 예, 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훨씬. 예. 예. 저는 근데 뭐 못생긴 사람이어가지고. 아니요. 예. 아니요. 못생긴 게 아닙니다. 예. 동글동글 아주 귀엽게 잘생겼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 퇴근길 이철입니다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사정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샵0951로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고요. 안진걸 처장이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참여연대, 우리 저 안진걸 처장이 속해 있는 참여연대가 국회 예. 가서 예. 입법 호소를 이렇게 절절하게 했다는데 왜 가신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공개방송에서 전국 세입자협회 예. 선생님들 예. 같이 예. 나와서 미친 전셋값 세입자 문제 했는데 예.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예를 들면 2년 내에서 전세소올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율을 일부 인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이내에 전세소올세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고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하는 2년이 지나면 그때 전세값을 폭등하거나 월세로 마구잡이로 전환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는 하나도 안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정골 원내대표를 저희가 찾아가서 네. 제1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보니까 전월세 문제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 심지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마치 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건 월세가 100만 원 안팎입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서민 중산층 청취자들 화나실 거예요. 월세 100만 원 내고 어떻게 예. 공공임대주택에서 다닙니까 사람이.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제1야당이 엄정히 대처해야 된다. 전월세 문제. 예. 서민 주거 안정. 그래서 국회 가서 그걸 좀 따진이라고. 예, 예 잘하셨습니다. 동분서주 예, 예. 열심히신데요. 오늘 저희가 짚어볼 거는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교 앞에 화상 도박장을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벌써 910일이 넘게 지금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대 투쟁을 해오고 있는데 용산 주민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용산 주민 대표이신 분을 연결해서 좀 사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부모를 대표해서요. 정방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용산 주민 대표의 대표신 거죠? 예, 저희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 추방 대책위의 대표시군요. 예, 예. 예. 910일 동안 지금 싸우고 계시면 참 고생 많으시네요. 네.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로써 반대 투쟁 910일이고 네. 노숙 농성은 645일째입니다. 예. 예, 마산에는 학부모, 주민, 선생님, 학생들까지 반대하는데도 지난 5월 31일 기습 개장을 해서 현재 금, 토, 일요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화상 경마도박장이 동네에 학교 앞에 들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전국 화상 경마도박장의 실체를 알기에 저희들은 마사회가 영업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매일 천막 노숙 농성과 매주 미사와 기도회도 하고 있고요. 예. 예. 어렵게 어렵게 지금 싸우고 계신데 날이 추워지니까 또 덜컥 겁이 나는데 학교가요. 이 화상 도박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네, 가장 가까운 성심 여중고에서는 215m 거리 걸어서 예. 5, 6분 정도 걸립니다. 예. 예, 교실에서도 마사회가 보이고 아. 마사회 건물에서도 정원처럼 학교가 보입니다. 반경을 좀 더 넓히면 500m 예. 안에 6개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밀집돼 있는 데군요, 거기가.
네, 여기는 상업 지역인데요. 예. 이 둘레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근처에는 전부 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 뭐 주택까지 밀집해 있습니다. 예, 마사회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학생들이 화상 도박장 건물 앞으로는 한 명도 안 다닌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2013년 5월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마사회가 예. 2013년 7월에 예. 화상 경마 도박장 앞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을 예. 하루 0.7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방학 때 교복 입고 지나가는 학생 숫자를 쟀나 봅니다. 아. 왜냐하면 바로 옆에 영화관과 전자랜드, 예. 백화점이 있어서 예. 학생들이 매일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나다닙니다. 물론 아이들 데리고 이 앞을 지나가는 부모들도 많고요. 예.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열심히 도박하는 모습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돼서 어른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학부형들, 뭐 학생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예,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 맞습니다. 예. 예, 공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인데 예. 마사회는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망가뜨리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예. 서울시교육청, 예. 서울시의회 여야의원,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여야의원, 국회 농림의원들 모두 예.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마사회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화상 경마 도박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저 반대할 동안요. 네. 국회 쪽에서는 아무 그러면 이게 논란이 없었습니까? 아, 국회 모든 분들이 네. 저희 주민들 입장을 지지하시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다든지 뭐 반대 목소리가 국회에서 표출이 됐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다 반대하시죠. 저희가 지금 국감을 3년째 예. 예, 진행했고 참여했는데요. 예. 모든 여야 의원들이 다 마사회에 예.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 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도 그래서 2013년에는 예. 저는 저희가 사실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3년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이 건물에 이 저 청소년 놀이시설, 뭐 키즈 카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 건 네. 그것도 약간 좀 꼼수인 거죠? 이게 사실 청소년 보호법상 화상 경마 도박장은 예. 그 학생들이 예. 그 어린 그 미성년자들이 고용 출입 금지업소입니다. 예. 그런데 더 어린 애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을 한 거죠. 심지어 미래부가 12억 세금을 지원한 것도 드러나서 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인데. 그러니까 예, 불법인 거죠.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카페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예. 미래부가 지원을 취소했다고는 하는데 예. 애초에 이런 지원을 하기로 한 미래부에 대해서도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심지어 현재 마사회는 네. 키즈카페 불허했다고 용산구청에 소송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날도 추워지는데 앞으로 건강 잘 챙겨가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철희 소장님 방송도 재미있게 잘 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정방 대표. 고생 많으세요. 잘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분 별명이 폭포입니다. 폭포. 폭포? 예. 정방 폭포. 제주도에. 아~ 예. 그러니까 이름이 성함이 외장 거죠? 예, 정방 대표님 이제 학부모시고요. 예. 그래서 폭포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예. 예.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참 워낙 기가 차신데도 예. 그래도 목소리가 밝으니까 조금 뭐 이해하게 주민들이 되는데요. 뭐 주중에 주말에 가보면 네. 뭐 많게는 수백 명, 작게는 수십 명이씩 모여서 집회도 하고 예. 문화행사도 하고 뭐 천뜨기 교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밌게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야, 이게 좀 저는 이게 사실일까 싶은데 마사회에서 카드깡을 해서 예. 현금화 시켜가지고 이 찬성하는 주민이 없다고 찬성 여론을 좀 만들어라. 예예. 여기다 돈을 썼습니까? 이 돈. 예예. 이건 뭐 저희 주장이 아니라 KBS 우리 한국방송의 9시 뉴스에 연속으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예. 예를 들면 미하원으로 단기 취형 시켜서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반대 측 현수막 여기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거든요. 이렇게 예. 주택과 학교 앞에 그러니까 반대 측 현수막을 몰래 훼손하는데 뭐 이렇게 주민들을 일부 동원했다든지, 근데 돈을 이제 이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드깡을 해 인근 식당에서 카드깡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명이 20만 원어치 먹었는데
40만 원어치 먹었다 해서 20만 원 남잖아요. 네. 그걸로 주민들이 돈을 나눠줬다라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게 KBS 9시 뉴스에 특정으로 연이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럴 수 있을까 믿기지가 않고 아마 청취자들께서 일방적으로 마사회를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오늘 정방 대표님과 제가 말한 부분은 대부분 팩트입니다. 네. 사실이고 이건 이미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도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고약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예. 자, 뭔가 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나저나 이게 도박이 사회적 문제 아닌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예.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알 거예요. 주변에 도박했다가 망하고 폐가망신하고 집안이 뭐 아예 붕괴되는 경우를 예.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현재 도박 중독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250만 명이 넘습니다. 예? 250만 명. 2만 5천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라든지 예. 형사정책연구원 얼마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또 그렇게 발표했는데 와. 일단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은 31조에 달한다. 예. 도박으로 키껏 해봐야 정부가 벌어들이는 조세라든지 기금은 5조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 실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개인이 날리는 돈까지 하면 31조에 달한다. 예. 그러니까 훨씬 폐해가 심한 것이고 도박 중독자가 250만 명. 그리고 이제 사실 도박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예. 전국에 70개나 되는 화상 도박장이 있고요. 화상 예. 경마장도 있고 화상 경륜장도 있고 화상 경정장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16개 외국인 카지노 1개 내국인 카지노 됐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선상에 카지노를 만들겠다. 거기에 내국인도 출입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도박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31조. 예, 31조라고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국회 이하경 의원실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공군님이요. 재밌는 질문을 하십니다. 대부분 팩트라 그러시니까 그럼 일부 허위도 있나요? 그러시네요. 아, 100% 팩트입니다. 100% 팩트인데 다만 저희들도 혹시라도 네.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을까 봐 조심스럽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산 지역의 경우는 학생들 반응이 궁금한데 예,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창문에서 도박장이 보여요. 시원하게. 네.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 도박장이다. 네. 어른들한테 묻는답니다. 네. 아니 학교라든지 어른들은 맨날 땀 흘려서 일하는 성실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네. 착해 많은 어른들이 심지어 공기업이 학교 주변에 도박장을 만드는 네. 것은 무슨 경우냐. 네. 그래서 막 이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막 집회 나오겠다 그러는데 예. 교사들하고 학부모들이 말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해결하겠다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퇴근길 신문고는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가슴 답답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퇴근길 신문고를 두드려 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고요. 샵0951 문자로 주시거나 퇴근길 이철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나서도 안 되고 조희연 교육감도 나서도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뭐 국회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폐쇄 또는 외곽으로 아주 먼 곳에 이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될 때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용산 주민들만의 문제가 예. 아니라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생각했지만 누구나 서민 중산층 살기 힘드니까 일확천금 하고 싶죠. 예. 하지만 그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불가능해서 오히려 도박장에 가면 네. 대부분 돈을 잃고 폐가망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도박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래서 학교보건법이라고 있는데 일면 도박 학교 주변에 1km 내에는 아예 도박장을 못 짓게 한다든지 경마장 네. 못 짓게 이런 법제도 개선도 있어서 오늘 이정구 원내대표한테도 제가 그분을 강력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온 상황입니다. 예.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겠다 이런 입장이신 예. 거죠? 이것은 무조건 이길 네. 때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박과 민생은 상극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할 얘기가 아직 많아 남아있는데 시간 때문에 아쉽습니다. 한숨까지 쉬시는데 예, 예. 교통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내